천지야, 야구 말고 다른 거 보자. 뭐, 좀만 있어 봐라. 얼마나 걸리는데? 좀 있으면 끝난다. 지금 몇 텐데? 6회. 이거 이러다가 재미 들리겠다. 암튼 처음부터 여길 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 마지막에 간단히 먹으려고 했던 곳인데 애들 기다리는 시간이 애매하기도 하고 딱히 갈 만한 것도 안 보이고 해서 간단히 먹을 겸 왔다. 항상 먹었던 육회를 시켰다. 몇년전 처음 왔을 때도 9,900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가격이다. 너무 이런 시간이라 우리가 첫 손님인데 됐다. 멍하니 밖을 보고 있을 때 육회 소스를 시작으로 기본 찬들과 양념장이 나왔다. 그리고 소주를 한잔 하려고 내려놓는 순간 육회가 나왔다. 정갈하고 다소곳한 것이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미역국이 나와도 눈길이 가지 않지. 육회를 어디에서 이 가격에 먹을 수 있겠나? 광장시장의 유명한 육회집들도 15,000원인데 양은 똑같고 가격은 더 싸고 맛은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광장시장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 기다리다 시장할 것이다. 나는 육회를 먹을 때 계란과 같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찍어 먹으라고 했다. 육회는 고소하고 담백하니 맛있다. 한점 집어서 소스를 찍어 먹어본다. 육회에 살짝 달콤한 소스가 더해지니 맛이 배가 된다. 소스는 담백하면서 살짝 달콤한데 그 어떤 소스보다 육회랑 찰떡궁합인 것 같다. 소스를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하다 보니 일행이 좀 있으면 도착한다고 한다. 육회에 소주 각 1병씩 간단히 비우고 원래 가기로 했던 곳으로 이동을 했다. 우리는 길을 건너 경의선 책거리 쪽으로 왔다. 원래 1차로 가려고 했던 곳으로 나름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다. 1차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한잔하고 다시 가기로 했다. 그래서 온 곳이 여기 회상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이 근처에서도 소주 마시기 딱 좋은 분위기라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역시나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지 여성 손님이 특히 많은 것 같으니 참고하면 될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기 왔습니까? 아, 또 오랜만에 왔죠.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딱 참기마요네, 참기마요. 딱 여기다가 요거 8병째 갖고 딱 맞겠네. 메인 메뉴 가격도 괜찮고 사이드 메뉴도 싸고 맛있어서 2차로 오기엔 딱 좋은 것 같다. 여기서 먹다가 3차 때 우리가 저녁을 먹는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히 먹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배는 부르고 눈은 조금씩 취하고 고기는 잊혀져 갈 때쯤 식당에서 연락이 왔다. 아쉽지만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맞은편 소금구이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미친 거 아이가? 우리가 식당에 들어왔을 땐 어느새 밤하늘은 어두워지고 우리만 빛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술에 취한 건지 거지가 들러붙어 배가 고픈 건지 하나씩 다 먹어보자며 소금구이부터 껍데기, 돼지갈비까지 다 시켰다. 소금구이는 처음에 살짝 구웠다가 가져가서는 먹기 좋게 잘라서 다시 가져다 주신다. 야, 뭘 이리 맛있겠노?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만 배부를 수도 있겠구나 하며 돼지갈비 앞으로 스쳐 지나간다. 가져가신 고기는 먹기 좋게 잘려져 나왔다. 야, 근데 어디 가면 내가 꼰대라는 사람 아무도 안 한다. 아니, 동생이 그러는데. 내한테 꼰대라는 사람 딱 2명 있어. 이 새끼라고 마이클도 내보고 꼰대라거든.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꼰대라는 사람이 2명 있거든. 얘랑 마이클. 꼰대 기준이 뭐야? 일단은 이제
나한테 꼰대라고 하는 두 녀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다. 사실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보면 이 두 녀석이 제일 꼰대가 될 것 같은데 이 둘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꼰대인데 좋은 꼰대예요. 나도 얘들이 존나 꼰대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동생이야. 그렇게 분위기와 소금구이는 무르익어 간다. 고기를 맛있게 먹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때부터 기억은 잘 안 난다. 10시 전까지 마시고 나와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쉰 것 같다. 탈 압박하는 방법을 메시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몇 시고? 암튼 맛이 뭐가 중요하겠나. 요즘에 맛있는 고깃집들이 많이 생겨서 이만한 고깃집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맛집에는 없는 그 시절 그 추억의 분위기와 멋이 있고 즐거운 자리만큼 맛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아재들이 많은 것 같다. 갑자기 추워지는 게 조금 전 다녀왔던 곳과는 온도 차이가 사뭇 다르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0시가 되기 전에 나왔다. 1차로 먹었어야 했던 이 소금구이지. 마지막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 가려고 했던 육회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튼 오늘 천지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컷.